자, 이제 순환고도인 21,000 피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터로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MTRS 버튼 누르시면은 약 여기 보라색 글씨로 6,400 미터인 것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중국이나 미터를 쓰는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버튼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순환고도에 올라오셨으면은 저희가 할 것은요, 이제 어프로칭 브리핑인데요. 우리가 이제 김해가 지금 어떤 항공 활주로를 쓰고 있는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는 김해가 36 레프트 활주로가 이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원래 착륙 활주로로 많이 쓰였던 36 레프트가 아닌 36 라이트로 접근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해 메타 정보를 확인해 보면요, 김해가 지금 바람이 180에서 06노트인데요. 보통 10노트 이하까지는 36에 착륙이 가능하고요. 정확한 자세한 정보는 모르겠는데 현재 바람이 이대로면은 서클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광장이고 서클링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36 라이트에 일반적인 표준 착륙 절차로 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웨이 쪽으로 맞바람이 좀 세면은 원래 서클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그렇게 바람이 6노트 정도로 세게 바람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서클링을 내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레디얼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은 탑 오브 디센트 T/D라는 이제 표시가 떠 있는데요. 이게 컴퓨터에서 FMC, 컴퓨터에서 계산하는 하강 시점입니다. 이 하강 시점을 보통 제가 옛날에 알고 있을 때는 탑 오브 디센트를 지나면은 항공기가 자동으로 하강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탑 오브 디센트 전에서 MCP에 서팅을 해주셔야지 내려갑니다. 항공기에서는 이제 탑 오브 디센트가 이제 하강 시점인 것을 알려주는 그 마크일 뿐이고요. 탑 오브 디센트 지점을 지나간다고.